세상 모든 카페를 소개하는 투주라떼. 동네 맛집 용산편이 방송됐는데요. 건축업에 종사하시던 사장님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 골목 안 카페를 내셨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용산 효청공원 앞 역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건축일을 그만두고 쿠키를 메인으로 한 카페를 차렸지만 주택가 골목 안 어려운 입지 환경으로 제작진의 걱정을 자아냈던 곳이죠. 슬리피 머그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께서 모든 것들을 직접 만드신다는데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가게 안은 아담하면서도 아기자기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잠을 자는 이 머그짠 캐릭터가 귀엽더라고요. 벽쪽으론 메뉴들이 있고 사장님께서는 열심히 쿠키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우유는 카페라떼 하나 주시고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네. 피칸 쿠키, 마카다미아 초코 가나슈 샌드를 주문했습니다. 피칸 쿠키가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옆으론 마카다미아 샌드가 있고 카페라테입니다. 카페라테부터 마셔봤는데요. 커피 맛이 많이 나지 않는 부드러운 라떼였어요. 피칸 쿠키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곳 쿠키가 평들이 좋더라고요. 두께감이 상당하죠? 겉은 바삭하면서도 안은 폭신했고 제 입맛엔 달콤함이 강한 편이고 상당히 수준 높은 쿠키 맛이었습니다. 사장님 잘하시네요. 이번엔 마카다미아 샌드입니다.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습니다. 슬리피 머그짠 모습인데 귀엽죠? 안쪽엔 이렇게 초콜릿 크림과 마카다미아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차가운 크리미한 초콜릿이 가득 들어있고 고소한 마카다미아가 씹히는 식감이 녹진한 초콜릿과 묘하게 어울리는데 쿠키보다 훨씬 단맛이 강했고 달달구리 땡기는 날 초코초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일이라 선택하셨다는 사장님, 새로운 도전이 쉽진 않겠지만 스트레스 없이 달달한 쿠키로 손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전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